오늘 말씀은 레위기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레위기 3장 1절에서부터 끝절까지 레위기 3장 1절로부터 끝절까지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를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밭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밭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리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앞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뺀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살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초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과 화목하십니까? 화목하다라고 생각하는 화목이 아니고요. 정말 예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레위기 3장의 말씀은 화목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화목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론적으로 어떤 지식적으로 깨달아 알아서 아 화목제는 이런 거구나 라고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화목제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고 또 내가 우리 주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되어져야 하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화목제의 제사를 살펴보면 화목제의 제사가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 화목제를 peace offering이라고 말해요. peace가 언제 오세요,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지는. 이 peace offering을 드리면은 정말 마음이 평안히 오느냐 라는 거죠. peace offering이라는 게 제물을 드리고 나서 평안이 온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드렸을 때 이들은 기쁨이 넘쳐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 앞에 화목제물을 드렸는데 평강이 오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기쁨이 넘쳐나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 두 가지가 와야 돼요. 사람이 만일 화목제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레위기 1장에는 번제에 대해서 말하고 2장에는 소제에 대해서 말을 하고 3장에서 화목제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번제에 대해서 말할 때는 숫소를 드려야 돼요. 근데 이 화목제는 수컷, 암컷 둘 다 드릴 수가 있어요. 왜 번제는 수컷만 드려야 되나? 또 속죄제도 수컷만 드려야 돼요. 절대로 암컷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물만큼은 수컷과 암컷을 다 드릴 수가 있게 되어져 있어요. 화목제물이 주는 의미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을 말합니다.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져?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첫사람 아담을 창조했을 때 하나님은 아담과 화목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교제했어요. 서로 대화를 했어요. 그것을 우리가 창세기 3장을 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서부터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산에 거니시면서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때 이미 선악과를 먹고 났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 숨었나이다. 주님은 에덴 동산에서 교제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교제가 끊어졌어요. 주님과 아담과의 그 교제가 끊어진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그 불순종함으로 끊어진 것은 뭐에 대해서 끊어진 거냐면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고난 다음에 화양검을 불러서 지키는데 그 화양검을 두르는 이유는 뭐냐면 저들이 그 상태에서 영생할까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생명나무를 못 먹게 가린 거예요. 이것은 그냥 생명나무를 못 먹게 해서 그 생명나무가 뭘까 그걸 생각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생명나무는 우리 성경을 쭉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나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우리가 생명을 받아 먹을 수 있는 그 생명을 왜 못 먹게 했느냐 하면 바로 아담이 범죄한 상태에서 그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원히 살게 되기 때문에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을 차단한 거예요. 에덴 동산에 쫓아내고 생명나무 실과를 먹지 못하게 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창세 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아담, 첫사람 아담이 지은 그 죄를 사할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 쫓겨난 그 순간에 하나님과 생명에서 끊어진 관계가 되어진 거예요. 끊어진 관계가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처음에 창조했을 땐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창조를 했는데 창세기 5장 3절을 가보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의 모양, 사람의 형상을 따라서 아들을 낳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범죄를 하고 나서 아벨이 죽고 나서 그 아담이 셋을 낳기 시작할 때 셋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자기의 형상, 자기의 모양을 닮은 아들을 낳았다라고 나와요. 거기서 말하는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은 죄의 형상, 죄의 모양을 가진 인간을 낳은 것을 말합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고 만날 수도 없고 교제를 할 수도 없고 생명을 받아 먹을 수도 없는 상태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자가 되어서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죽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죽은 자와 산 자의 차이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교제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고 정말 주님을 잘 섬긴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과 화목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진정한 화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바로 그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어지고 의에 대해서 산 자가 되어졌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화목제를 보니까 소, 양, 염소 이 세 가지를 드리는 데 의미가 있어요. 자, 소는 이미 설교를 했었으니까 많이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히브리어에서 알렛이라는 단어가 알파벳의 첫 글자예요. 근데 이게 1이라는 숫자를 갖고 있거든요. 1이라는 의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히브리인에게 1은 하나님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 알렛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을 상징하는데 이 알렛이 상형문자로는 뿔난 황소 이런 그림으로 쓰이고 있어요. 1이라는 숫자나 알렛의 단어는 소 하나님을 상징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 금송아지를 만든 거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신을 만들어서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걸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가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로 오셨냐면 순종의 종으로 오셨어요. 순종의 종이 되심을
이 소가 또한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를 드리는데 번제나 속죄제는 수컷만 드리는데 왜 이 화목제는 수컷, 암컷을 다 받느냐. 자, 여기서 수컷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남자잖아요. 남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수컷은. 여자는 누구냐면 암컷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교회를 상징하죠. 암컷은 그 수컷인 남자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교회를 상징하는데 왜 이 화목제는 수컷과 암컷을 다 받았느냐. 왜냐하면 서로 화목해야지. 혼자서만 일방적으로 드려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화목이라는 단어가 서로 하나가 되어지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교회가 하나로 화목해지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남자, 여자, 암컷, 수컷, 신소를 다 받는 거예요. 번제와 화목제물은 속죄제나 속건제랑 달라요. 속죄제나 속건제는 우리의 죄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죽은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부분을 상징해요. 그러나 번제나 화목제는 어떤 의미를 주냐면 하나님 앞에 들려 올라가는 향기로운 냄새로 표현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냄새,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냄새입니다. 근데 오늘 화목제물을 보니까 피는 번제단 아래 다 쏟아 버리게 하고 그 다음에 기름은 다 걷어서 번제단에서 태우게 해요. 피는 번제단에 다 쏟고 기름은 다 번제단에서 살르게 할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죠. 근데 십자가에 죽으실 때 피를 다 흘리셨어요. 부활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실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시고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이 화목제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질 수 있게 하는 일을 하신 거죠. 곧 하늘의 하나님과 이 땅의 그의 백성과 하나로 화목해지게 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드려져서 화목해지는 게 아니라 그 화목은 반드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지고 그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질 때 화목해진다는 거예요. 화목제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쌍방적이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쌍방적으로 하나가 되어지려면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말하고 있냐면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의미가 믿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에 있어야 돼요. 근데 믿음이 어디에 있기 때문이냐면 바로 십자가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십자가 안에 믿음이 있다라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만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단 하나의 길로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에 하나님이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몸을 준비하셨다. 근데 그 한 몸 준비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했기 때문에 다른 이름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단 한 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으로 주신 이름인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하신 일이 뭐냐면 첫사람 아담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살 수 있게 하여 주신 분.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졌을 땐 죽은 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는 생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절대로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화목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 이사야서 59장 1절 찾아서 봉독해 볼까요?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신이 선의 자가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오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손이 구원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인데 주님은 이사야서 42장 8절, 43장 11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말합니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다른 우상에게 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오직 나는 여호와 구원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구원이라고 말하시면서 왜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믿으면서 사실상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구원을 믿지 않으니까 내가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해요. 무슨 문제만 있으면 내가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고 그러다가 안 되면 또 기도를 막 하면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지만 기도하고서 또 안 도와주실지도 모르니까 그러고서는 또 내가 뭔가를 또 막 찾고 하려고 해요. 이게 뭐냐면 믿지 않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는 나를 위하여, 나는 나를 위하여 그 말을 많이 하십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 말은 뭐냐면 내 이름의 영광을 위해 나는 일한다는 거예요. 내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너희 죄와 허물을 기억지 아니한다 그랬고 나는 내 이름의 영광을 다른 우상에게 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다른 우상에게 주지 않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직접 해결하시겠다라는 얘기예요. 나의 구원을, 죄와 사망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구원을 직접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직접 육체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부활하셔서 보좌에 앉으시고 또 성령으로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들어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 삼위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다 지으셨고 하나도 그가 없이는 지은 바 된 것이 없다라고 요한복음 1장 3절에 말하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사도 요한이 뭐라 그래요? 내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생자의 영광이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거기서 말하고 있는 그 영광은 무슨 영광이냐면 생명의 영광이에요. 구원자의 영광. 구원의 하나님이 직접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가 그 구원을 봤다라는 얘기를 사도 요한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정말 그 구원을 내가 만났고 그 영광을 정말 내가 보았다라고 생각하시느냐 이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으면 은혜와 진리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셔야 합니다. 정말 내가 예수 믿으면서 믿습니다 하는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지는 않아. 왜냐하면 나는 말씀을 모르니까. 아니요. 말씀 알고 모르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말씀을 아니까 충만하고 나는 모르니까 덜 충만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 자체가 충만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체가 충만하셔야 돼요. 요만한 간장종지에다 물을 꽉 채우면 충만이에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 밥공기에다가 물을 꽉 채워도 충만이죠? 대접에다 물을 꽉 채워도 충만이죠? 다라에다 물을 채워도 충만입니다. 여러분 그릇이 영적으로 아직 주님이 간장종지를 만들어서 아직 어리다면 그 어린 만큼 예수님이 충만하신 거예요. 은혜가 충만한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는 100%고 누구에게는 10%가 아닌 거예요. 은혜는 똑같이 100%예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어요. 은혜가 똑같이 100%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는 좀 덜 받는 것 같고 나는 정말 덜 사랑받는 것 같아. 차별이 있는 것 같아. 그 역할이 다르니까. 그릇이 다르니까 성교 갈 때 뒤에서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 성교에 똑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기도한 그릇인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앞서 나가는 그릇인 거예요. 이게 그릇이 다를 뿐이지 똑같은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은혜는 100% 똑같이 받은 거예요.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할 때 똑같이 다 죄 가운데 들어갔고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줬을 때 우린 예수 그리스도에 똑같이
똑같이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똑같이 은혜 받았다는 얘기는 구원을 똑같이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믿음은 하나죠. 겨자씨만한 믿음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어라 해도 그대로 된다 그랬고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거기 어떤 차이가 있는 건 없습니다. 아무리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왜 그렇게 표현을 하셨느냐 하면 겨자씨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의미는 바로 생명의 능력을 말하고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을 믿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딱 그거예요. 생명을 내가 충만히 은혜로 받았으면 충만히 받으실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신 거예요. 그러면 믿음도 충만하죠. 그러면 충만한 만큼 죽어야죠. 종재기에 물을 담았으면 그 종재기는 그냥 물 담은 그릇으로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그릇으로서 충만한 거니까 뭐만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만 나타나야 돼요. 그릇의 크기는 상관이 없고요. 예수님만 나타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다는 얘기는 똑같은 얘기예요. 나를 구원한 건 똑같이 받았기 때문에 똑같이 나의 삶 속에 예수님은 나타나세요. 내가 무엇을 얼마만큼 해드려야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열심히 참석을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뭐 성경을 많이 읽으니까 더 충만해져. 저는 정말 그런 줄 알고 죽기 살기 교회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믿음을 머리로 믿어요. 머리로 믿으면 구원이 없어요. 머리로 믿어요. 머리로. 들은 건 많아서 듣다 보니까 내가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믿는 거는 바로 가슴으로 믿는 게 믿는 겁니다. 가슴으로 믿는 건 무엇을 믿는 거냐면 하나님과 아까 얘기했죠. 화목해진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했다는 얘기는 교통한다는 거예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하고 대화한 것처럼 내 삶에 하나님하고 대화를 해야 돼요. 어떻게 대화를 하나? 나 하나의 음성이 안 들리는데 여러분이 정말 가슴을 열고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에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먹고 마시고 너와 함께 사신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건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함께 사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믿는 거 아닙니다. 오늘부터라도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믿는 건 예수님을 내가 영접한 거잖아요. 영접했다는 얘기는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왔으면 나와 화목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화목제물을 보니까 다시 레위기 3장으로 돌아가서 머리에 안수를 해요. 머리에 안수를 하는 이유가 내게 가진 모든 것을 그 제물한테다 다 올려놓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하고 화목해지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죄가 없어져야 되는데 예수님 안에서 속죄제를 드린 속죄제물에 안수하고 이 화목제물을 안수하고는 다른 부분입니다. 암컷 얘기 제가 해드렸죠. 분명히 암컷이 거기에 동조를 해줘야 되는 것처럼 내가 내 모든 것을 여기다 안수를 하는 얘기는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는 것처럼 나도 죽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 화목제물을 했다면 나는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죽고 예수님과 화목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그 생명을 갖고 사는 자가 되어지는 걸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제물이 있고 제물을 드리는 나가 있고 또 이것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있어요. 제사장이 이 제물을 가지고 들어갈 때 화목제물은 다 여기서 끝나고 뭐만 가져가면 피만 가지고 가요. 화목제물을 화제로 드릴 때 회막문에서 이것을 잡아서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게 되어져 있어요. 이 번제단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제가 성막을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성막 안에는 여기에 번제단이 있고 여기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요 회막 앞에서 잡아요. 그래서 잡아서 요 번제단에서 태우게 되어져 있는데 그 번제단 사방에 그 피를 다 뿌려서 밑에 다 뿌리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내장에 덮인 기름은 다 걷어들여요. 그 모든 기름을 다 걷어서 그것을 태우도록 되어져 있어요. 피도 기름도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다 흘려서 죽으셨고 그 다음에
보좌로 올라갈 때는 성령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어요. 하나님 앞에 올라갔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던 성령님이 예수님을 다시 죽은 가운데서 살리셔서 올리셨기 때문에 바로 이 기름은 하나님의 성령을 상징해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번제단 위에서 태울 때 성령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가운데서 다시 들려 올라간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 기름과 피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완전히 다 드려져야 돼요. 기름이 다 걷어서 완전히 드려져야 된다고 여기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장에 덮인 기름,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두 콩팥과 그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 간에 덮인 커플, 이거를 소든 양이든 염소든 다 가지고 태워야 되는데 보니까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사르라 그렇게 돼 있어요. 화목제물에 기름을 사를 때는 번제물이 밑에 있고 그 위에 기름을 얹어서 같이 사르게 돼 있어요. 번제물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 올라가져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바로 이 화목제물에 기름도 같이 얹어서 올라가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번제로 오셔서 다 태워질 때 성령님도 거기서 함께 하나님 앞에 들려 올라간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이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소든 양이든 염소든 반드시 모든 제사가 똑같이 기름은 번제물 위에서 태우고 피는 번제단 사방에 뿌려서 버리게끔 되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나아가서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고자 할 때 어떤 자가 되어져야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느냐? 하나님과의 화목은 내가 화목하려고 노력해서 화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기로 작정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할 것이 다 계획되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은 믿고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가 되어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주 쉽죠. 주님은 이미 나에게 충만하게 은혜를 주셨어요. 이미 그 진리를 내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내 안에 은혜도 충만하게 임했고 진리도 내 안에 충만하게 임했어요. 다만 얼마만큼 내가 속았느냐 속지 않았느냐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얼마만큼 내가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가 아니에요. 속았느냐 속지 않았느냐예요. 믿음은 똑같다 그랬잖아요. 내가 속았기 때문에 믿으려고 했는데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걸 믿지 못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룬 것을 믿지 못하게 하고 자꾸 의심하게 하고 그래서 염려하고 걱정하게 하는 거예요. 이건 마귀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하게 된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정말 그 화목이 일어나고 있는 건 내가 어떤 노력의 의세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듣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냥 찾아오세요. 그냥 일방적인 은혜예요. 그래서 값없이 준 은혜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여러분이 선택받은 것, 여러분이 뭘 잘해서 선택된 게 아닙니다. 제가 여기 쓴 거, 제가 뭘 여러분보다 더 잘해서 여기 쓴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제가 더 여러분보다 죄인이기 때문에 여기에 섰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죄사함이 많은 자가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한다 그랬거든요. 제가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저한테 일을 맡기신 거예요. 말씀을 알면 알수록 너무나 간단해지고 너무나 분명해지는 건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지나온 제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무엇을 잘했나라고 생각할 때 잘한 건 하나도 없어요. 다른 사람보다 저한테 질문을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은 성경을 도대체 얼마나 읽으셨기 때문에 그러냐고. 그런데 저 성경 다른 사람보다 많이 읽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말씀이 그렇게 신구약이 열리게 되냐고.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다만 제가 뭐만 했냐면 사모함을 열심히 가졌어요.
무슨 사모함이냐? 100% 순종하고 자는 사모함. 늘 기도가 그거였어요. 하나님, 나는 100% 순종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100% 순종을 하려니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내가 100% 순종을 하지, 뭘 알아야 순종을 하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좀 가르쳐달라고. 사람들에게 듣는 것 너무 모르니까, 너무 무식하니까 잘 분별도 못해서 혹시 이단에 빠질지 모르니까 제가 주님한테 정말 100% 순종할 수 있도록 저한테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깨달아 알게 한 건 뭐가 깨달아 알았냐면 죄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내가 내 부족함과 내 죄를 깨달아 알면 알수록, 회개를 하면 할수록 뭐가 오냐면 회개를 하니까 기름 부음이 임하더라고요. 회개를 많이 하니까 기름 부음이 임해요. 여러분, 주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데 이 기름이 들여 올라가잖아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컷으로 들여졌을 때 암컷도 거기에 들여지는 것,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내가 나를 예수님 앞에 들여주는 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를 믿는 믿음을 들여주는 거. 그래서 그 믿는 믿음에 나를 들여서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지니까 내 안에서 생명이 충만하게 되어지더라. 자, 이 생명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게 말씀 충만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되어지더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되니까 뭐예요? 은사도 나타나더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로 내 죄를 사해줬다라는 이것이 막연한 관념으로 갖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믿음은 관념이 아니라 확실하게 나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에요. 그 이루신 일이고, 그리고 그것을 나에게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진리가 내 안에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이루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충만하다고 믿으시면, 충만하다고 믿으신 만큼 충만함이 나타납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비교한 만큼 사단이 틈타고 들어와요. 저 사람이 가진 은혜나 내가 가진 은혜나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 사람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나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나 똑같다. 똑같아요. 그런데 바로 이 화목제에서 배울 건 내가 얼마만큼 그분을 믿고 나를 드렸느냐, 연합되었느냐, 이거의 차이예요. 내가 얼마만큼 그분이 이루신 것 똑같이 줬는데, 구원을 똑같이 줬는데 그것을 내가 그만큼 믿고 내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리고 믿고 받아들였다는 얘기는 그만큼 죽은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나는 무조건 순종했어요. 내 앞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 그냥 그것도 감사하면서 가는 거. 뭔지 몰랐어요,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모든 문제를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불평이 막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왜 나만 이래? 남들은 참 예수님 편안하게 믿는 것 같은데 저는 정말 힘들게 믿었어요. 힘들게 문제를 겪으면 이거 지나가는데 막 헉헉거리면서 건너가면 또 다른 문제가 또 기다리고 있고, 마치 이렇게 건너가면 잠깐 동안 숨만 쉬었다가 다시 또 산을 올라가야 되는 그런 삶이었어요. 왜 나는 이렇게 힘든가 그래가지고 불평하고서는 에잇 집어쳐. 그런데 그냥 나한테 이건 당한 일이니까 나는 이거 그냥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맨날 기도만 한 거예요. 믿음 없었어요. 저 성경 몰랐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냥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나 모르니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한 것뿐이에요. 믿음이 뭔지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뭘 내가 많이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서 뭔지 모르지만 순종하고 잘 때 그냥 그대로 그걸 순복하면서 받아들인 거. 뭘 잘했나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데 그거 하나 한 것 같아요, 제가. 그것도 제가 한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주님만 의지하니까 매 순간 주님이 하시더라고요. 믿어드려서가 아니에요. 뭘 얼만큼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그분이 전지전능하심으로 그분이 도와주시면 이 모든 문제를 나는 이길 수 있다라는 그 믿음 하나로 늘 기도로 그 앞에 나갔을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길어도 캄캄해도 앞이 안 보여도 기도하며 갈 때 반드시 해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나는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나는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신다고. 그러니까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어련히 잘해줄까? 그거 하나 믿은 거예요. 이게 바로 암컷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수컷으로 드려진 예수님 앞에 암컷인 내가, 그리스도의 교회인 신부인 내가 믿음으로 나도 드려지는 거. 그럴 때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아로마로 받으시니까. 자,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임했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임하셔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들어 주시니까 그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믿고 나아가니 그게 번제로 드려지는 그 위에, 예수님이 번제로 드려지는 위에 내가 번제로 나도 드려지는 거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나를 믿게 하는 그 성령님이 그 위에 얹어지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 같이 나도 살아나더라. 살아나는 것은 나중에 부활할 것만은 얘기가 아니라 내 영혼이 살아나요. 내 안에 생명이 충만해져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생명으로 역사되어지고 그래서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영혼이 날마다 은혜 속에 있어지니까 무슨 일이냐면 그릇이 커지더라고요. 종재기에서부터 그릇이 커져요. 제가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도 하나님이 하나하나 보여주는데 처음에는 젓가락 하나 가지고 악한 것들을 이루고 싸우더라고요. 그들이 그 다음에는 포크, 그래도 이게 삼지창이 됐어. 그래가지고 싸우더니 나중에는 요만한 과도 가지고 싸웠더니 나중에는 이만한 칼이더라고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지는 만큼 생명과 능력이 그만큼 있어지는 게 견고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은 똑같은 믿음인데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뿌리를 받고 믿음에 굳게 서서 요동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 요동함이 없도록 주님이 하시는 일은 말씀을 주셔요. 내가 말씀을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주님은 말씀을 주기를 너무너무 원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주는 이유는 뭐냐면 나로 세상이 거짓 복음이 너무나 범람한 이 시대에 요동하지 않도록 믿음에 굳게 서도록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이 여러분 안에서 충만해서 그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 아닙니다.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 내 앞에 내 가정에 문제가 많으십니까? 그냥 믿으세요. 그리고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될 때,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될 때 하나님이 하나 이르시고 결국은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길 원하냐면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100%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아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오직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짖고 구하였더니 예수님이 다 하시더라. 화목 제물이 되려면 피를 쏟았는데 이 제물의 피를 쏟은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쏟은 것만 말을 하면 안 돼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되려면 피갈이가 일어나야 돼요. 내 안에 무슨 피가 있어요? 죄의 피. 죄의 피가 신령한 피로 피갈이가 일어나야 돼. 이 피를 다 쏟아야 예수님의 피가 우리 안에 뿌려지고 그 피로 우리가 살아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내 육의 생각이 떠오르고 그 어떤 육의 마음이 나를 지배하게 되어지면 그건 아직 피가 덜 뿌려진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면 화가 푹 나면 아직도 살았구나. 더 죽자. 죽어야 살아요. 이게 진리예요. 주님 나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형 주시옵소서, 은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은요 일이 더 생겨. 앞에 죽을 일이 더 생기고 옆에 와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더 나타나고 문제가 더 생겨요. 기도는 성령 충만 주라 그랬는데 그래야지 열심히 지금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는데 왜 이런 문제가 더 생기는 거야? 성령 충만 달랬잖아. 그러니까 너 안에 안 죽은 거 내가 죽어야 될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몰라서가 아니에요. 나는 몰라요. 내가 얼만큼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건이 일어나 봐야 알아요. 사건이 일어나야 내 안에 얼마만큼 안 죽었는지, 관념으로 믿었는지. 어떤 분이 저한테 고백을 해요. 제가 굉장히 믿음이 있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게 여유 있을 땐 정말 열심히 잘 믿었다는 거죠. 그런데 진짜 물질이 다 없어지고 정말 이제 힘든
힘든 상황이 오니까 믿음은 어디로 갔는지 맨날 근심 걱정하는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걸 모르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믿음이 관념이 아니라 믿음이 자기 안에 실상으로 자기 심령 속에 있지 않았구나라는 걸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믿음이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고백을 하면서 뭔가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를 다 두려워서.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베이비거든요. 아직 훈련받고 한참 가야 될 것 같은데 본인은 여기까지 간 줄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 그러시냐고 그러고 내부를 뒀어요. 근데 사건이 생기고 상황이 처해지니까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구나.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는 걸 발견하도록 하나님 그 상황에 넣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 사랑은 나로 하여금 아직 죽지 못한 거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는 거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지고 물질적인 어려움이 오면 다 무너져요. 여러분 앞으로는요 세상이 점점 더 어려워져요. 물질도. 그게 계시록에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 6장을 보면 흰말 나왔다 빨간말 나왔다 검정말 나오거든요. 그런데 양식을 저울에 달아서 판대요. 근데 그 양식을 저울에 팔아 파는 게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 가니까 요셉이 양식을 나눠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흉년이 있다가 흉년이 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때 그들이 어느 정도로 파냐면 자기 갖고 있는 걸 다 팔다면서 나중에 자기 영혼까지 팔아 자기 식구들 다 종이 되어지게 하거든요. 이 일이 이 마지막 때 일어납니다. 많은 영혼들이 자기를 팔아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돈을 사랑함으로 믿음에서 떠나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육의 사람이 되어지면 육은 끊임없이 육적인 걸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질 수밖에 없게끔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을 죽으라고 주님은 우리를 그 훈련 속에 집어넣습니다. 여기서 재물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번재물이 나오고 소재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화목재물이 나오는데 번재물이 왜 제일 처음에 나오냐 하면 태워져 없어져야 되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나를 버리고 나를 죽지 않으면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한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길은 어떤 길이 좁은 길이 있어가지고 그 길을 막 가는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나와의 싸움을 싸우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서 가는 거 그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보여지는 상황, 놓여진 문제들 이런 거 보다 보면 예수님 음성 못 들어요. 예수님과 화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화목해진다는 이야기는 완전히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진 걸 말해요. 그래서 내 영이 주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내 영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움직여지는 자가 화목되어진 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건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그 길을 갔지 거기서 불순종한 사람들은 전부 다 죽었어요. 바로 그것이 화목과 화목하지 않은 자를 보여준 건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간 사람으로 대표하고 있죠. 그 사람들은 뭐예요? 말씀에 그대로 믿고 연합되어진 화목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는 우리에게 믿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의인은 뭐로 산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얘기는 의인은 날마다 육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자라는 거죠. 생명으로 사는 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을 하는 얘기는 말씀을 먹으니까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아 날마다 나 죽어야겠구나 라는 거 지금 듣고 가십니다. 그러면 날마다 가서 죽는 싸움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게 바로 먹는 거예요. 먹는다라는 얘기가 원어의 해석이 하나되다예요. 완전히 하나되다. 그러니까 화평이 화목이 하나됨이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화목해지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일을 하세요. 그래서 십계명을 보면 첫 번째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화목되는 계명을 해요. 두 번째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가 되는 것, 화목해지는 계명을 주셨어요.
이 말씀이 율법의 두 강령이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가 바로 율법의 강령이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냐 이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죽어야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신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육이 없어진 만큼 영이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시는데 이 성령님이 무엇을 통해서 오냐?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세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깨달아 알아지고 뢰마가 되어져서 가슴에 콕콕콕콕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힘이 되게 하고 능력이 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더욱더 충만하게 되어지는 생명력을 가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영이 살아난 만큼 혼이 살아나면요. 생각이 바뀌겠어요? 안 바뀌겠어요? 바뀌죠. 마음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상처받은 거 치유될까요? 안 될까요? 치유돼요. 모든 상처 다 치유됩니다. 제가 준 거예요. 맨날 죽을 것만 생각한 사람이 이렇게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거 완전한 치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서 사함받은 어떤 영적인 치유만을 말하거든요. 구원. 근데 구원은 영의 구원, 혼의 구원, 육의 구원이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내가 영이 회복되어지면 혼을 그 다음에 회복시키길 원하시고 혼이 회복되어지면 육도 회복이 되어져요. 제가 굉장히 몸이 약하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전할 때는요. 너무 쌩쌩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와서 충만하게 이 역사를 하니까 힘도 나고 피곤한 것도 모르고 아주 쌩쌩해서 저 안 피곤해 보이시죠? 근데 저 가만히 앉아있어봐요. 좀 있으면 피곤해가지고 얼굴이 이렇게 돼요. 체력이 굉장히 약해요, 제가. 그런데 정말 이렇게 다니는 거나 선교를 가거나 옆에 있는 사람들이 주위에서 저를 본 사람들이 놀래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그거는 내 힘이 아니에요. 내 능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경험한 거는 영이 살면 육도 살더라. 할렐루야. 주님이 이 화목제물을 주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아담에게 하나님이 입혀준 옷이 있어요.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과 교제했던 아담이 두려워 숨으면서 자기 스스로가 옷을 만들어 입어요. 무화과 옷을 만들어 입어요. 근데 이 무화과 옷이 뭐예요? 이사야 64장 6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부정한 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옷은 다 더러운 옷을 입었는데 그게 우리의 의라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 이후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스스로가 뭔가 생각할 때 이것이 의롭다,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건 다 부정한 옷이고 더러운 옷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버려야 돼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버리셔야 합니다. 그것은 시드는 잎사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시드는 잎사귀. 그 뭐냐면 우리의 육체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가리고 가려도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 다 숨겨졌던 것들이지만 드러나잖아요.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입혀주시는 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을 때만 우리의 수치, 우리의 죄악이 가려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물이 드려지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의의 옷을 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입었던 의의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로 화목하게 하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드려진 제물인데 이 화목하게 되어진 자가 입는 옷이 의의 옷이에요. 무슨 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주신 의가 내가 입은 옷이어야 돼요. 내가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너희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아니하겠다 하셨기 때문에 그 의로 산다면 나도 다른 사람의 죄를 기억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냥 화목제 드렸대 그게 예수님이래 여러분 지식으로 이렇게 아는 거에서 끝나면 안 되고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나를 위해서 드려지심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 화목이 이루어졌고 그렇다면 내 안에서 반드시 그 의로 사는 자가 되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 의로 살았다면 내 눈이 하나님의 의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누가 여러분 앞에서 만약에 잘못 행한다 할지라도 판단하거나 정죄하시는 입술은 절대 되면 안 됩니다. 옆에서 미운 남편일지라도, 미운 짓을 하는 남편일지라도 절대 눈을 이렇게 흘켜도 안 되고요. 마음속에서 어이구 해도 안 돼요. 철저하게 회개를 시키시는데 제가 어떻게 그런 것까지 해결해야 되나, 이거 정도는 괜찮은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는 안 그래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 씹는 거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돼요. 누가 씹을 때 동조를 해도 회개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여러분 회개해야 될 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회개를 해야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그래서 내 눈이 흘겨졌나, 그럼 회개하세요. 내 입이 뭐라고 했냐, 회개하세요. 왜냐하면 이 입이 거룩한 입인데, 찬송의 입인데, 야고보서에 나오잖아요. 한 입에서 어떻게 찬송과 저주가 나오느냐, 쓴물과 단물이 나올 수 없다는 거야. 우리 안에 그러면 주인이 둘이란 얘기예요. 하나님과 사단을 내가 둘 다 다 갖고 있으니 믿는다고 믿습니다 해도 믿는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화목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은 절대로 여기에 뭐가 없어요? 저주의 영이 없어요. 사단의 영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과 화목해서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나는 그분을 영접했어요. 그분과 완전히 하나가 돼서 합방을 이루었거든요. 그게 신부가 됐어요. 그러면 내게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이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의의 눈으로 보고 의의 입에 말하고 순간의 생각에서 그게 아니면 빨리 회개하시고, 그게 죽는 거예요. 죽었습니다. 이게 죽는 게 아니라 잘라버리셔야 돼요. 그건 속이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랬죠. 믿음은 똑같은데 누가 얼마만큼 속았느냐의 차이라고. 생각으로 속이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속이고 사건으로 속이고 환경으로 속이고 많은 것들로 속여요. 그 속임 속에 내가 속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화목제물은 우리에게 평강을 준다 그랬죠. Peace. 그 다음에 뭘 했어요? Joyful. 기쁨이 넘치게 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정말 만났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라면 여러분은 정말 기쁨이 넘쳐야 돼요. 왜냐하면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했으니까. 이젠 죄 없다고 하시니까. 그리고 이제 너는 내 것이라. 아, 하나님 손에 딱 잡혀서 하나님 거가 됐으니 수지 맞았거든요. 이제 걱정할 게 없거든요. 그냥 다 하나님 책임이야. 뭐가 잘못되면 저는 다 하나님한테 다 돌려요. 나 하나님 거라 그러셨잖아요. 그럼 하나님 책임지세요. 꼼짝 못하세요. 하나님이 여기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 모아놓으시잖아요. 하나님, 나는 저분들에게 은혜 줄 자신 없어요. 저는 능력도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세요. 전 그러고 여기 섰어요. 하나님이 안 주면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겠어요? 못 받아요. 사람의 말로 절대로 아니죠.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화목해 하신 이 사건은 하나님과 내가 화목해지는 사건이, 또 내가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남편하고 싸우고 형제하고 싸우고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하고 싸우고 이웃하고 싸우고 말이 안 되는 거죠. 물어뜯는 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물어뜯는 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고 말하는 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똑같이 피를 흘려서 똑같이 구원하셨고 똑같이 사랑하시거든요. 아담에 죽은 모든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살리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 원하냐, 오늘 믿음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정말 화목하게 해서 얼마만큼 하나님 사랑해서 무슨 일을 많이 하는 거,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게 믿음을 주시고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나로 하여금 어떤 일을 맡기시는 것은, 이거 못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과 화목하게 하는 일을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화평하다고 말하지 말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신 것은 바로 우리가 내 형제자매와 화목하게 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 한 교회를 세우고자 함입니다. 한 몸 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내가 살아서는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죽어질 때, 그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되어져요. 소재
얘기 잠깐 할게요. 소재가 예수님이 완전 자기를 버린 의미거든요. 그럼 내가 완전히 나를 버릴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고 또 이웃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고린도 후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고린도 후서 5장 18절 19절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닿았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어지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신 것, 이것이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고 화목하게 하는 말을 부탁했다는데 화목하게 하는 말이 바로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 십자가 복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한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그 화목하게 하는 복음을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전하면 그 사람도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에 믿음을 가지니 나하고 화목하게 되겠죠. 한 사람, 두 사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를 만나서 이런 말씀을 함께 또 나누고 또 깨닫고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 더 복음을 더 알아지게 되는 이유는 화목하게 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 날마다 나오는 말이 살리는 말이 나와야 돼. 나를 만나는 사람은 다 살아날 수 있어야 해요. 왜?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아우, 나는 아는 게 없어서 못해. 아는 게 하나도 없으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건 믿잖아요. 그리고 그걸 정말 내가 경험을 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평강을 누리고 기쁨이 충만해진 것 얘기할 수 있죠.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그게 진짜지. 근데 내가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내가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그 평강을 누리지 못하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믿어봐. 교회 와봐. 교회 가면 구원받나요? 아니요. 교회 가서 구원받지 못하고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목사에게 상처받고 성도에게 상처받고 오히려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예수님 만나서 또 믿음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게 잣대예요. 정말 내가 믿고 있는지 아닌지 여기로는 아는데 여기에서는 평강이 없어. 그러면 빨리빨리 여기까지 내려오도록 기도하세요. 머리로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 내가 머리로 믿고 있습니다. 이 가슴으로 믿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게 가슴으로 믿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시면 내 심령 안에서 가슴으로 믿게 될 때 일어나는 사건이 기쁨 충만.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37절 9절까지 뭐예요? 성령이 내게서 강같이 흘러나는 역사. 그게 바로 기쁨 충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라. 근데 서로 사랑하려고 노력해서 사랑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화목제물에 내가 동참해서 연합이 되어져야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화목제물 기름이 탁 태워져야 되고요. 피가 탁 쏟아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려면 나는 완전히 성령 충만해야 되고요. 내 피는 완전히 갈아져야 돼요. 예수님 피로. 그러니 철저히 죽어야 되겠죠. 기억하세요. 그릇이 작다고 충만 아닌 게 아니라 그 그릇만큼 충만한 건데 그 그릇만큼만 하나님과 이쁜 짓을 하시면 그 그릇이 점점 커져요. 주님이 알아서 키워요. 그래서 오늘 내가 믿음이 요만한 것 같다? 그러면 그만한 그릇에 그만큼 은혜 받은 거예요. 그럼 그만큼 자랑하시고 그만큼 나 자신을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러면 주님이 그 다음 넓혀주세요. 이건 제 삶을 통해서 배워지고 깨달아진 말씀들이에요. 저는 성경을 많이 읽어서 주님이 이렇게 고리를 엮어준 것보다 이 삶에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고 연결을 시켜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 말씀 하나하나가 의미하고 있는 참 의미, 그것은 그냥
화목제로 그냥 어떤 동물을 갖다가 안수하고 그리고 그냥 피 흘리고 뭐 해서 그런 제사를 드렸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주신 축복이 뭔가를 분명히 우리 아셔야 돼요. 이제부터는 진짜 믿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예수님과 화목하셔야 돼요. 내 안에 기쁨 충만 없으면 화목 아직 덜 된 거예요. 그러면 뭐가 화목을 막았냐? 속은 거. 속은 거 빨리 회개하시고 그 다음에 또 속이려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전진하셔서 예수님과 화목하시고 그래서 날 통해서 어디로 가든지 화목하게 하는 역사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안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지면 가는 곳마다 화평케 해지니까 그 사람 옆엔 사람이 모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돼서 성령님이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 내가 함께하리라 한 것처럼 그 역사가 일어나요. 정말 화목해 된 자들 두세 사람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면요 집안이 흔들립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혼자서도 주님하고 화목한 관계만 잘 되면 온몸에 진동이 일어날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정말 진동이 일어나요. 턱 흔들린다고 나오는데 그 터가 어디예요? 여기가 터예요. 주님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너무 떨려가지고 절절절절 떨리는데 입도 떨려 손도 떨려 다리도 떨려 몸도 떨려. 그래서 이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어떤 일이 냐면 가벼워져요. 몸이 가벼워지고요. 이 목이 여러분 많이 뻣뻣하시면 회개 많이 하세요. 이 목이 안 뻣뻣해요. 목이요. 이렇게 흐물흐물해져요. 뭔가 그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회개 많이 하면 뭔가 몸이 이렇게 흐물대고 몸이 가볍고 그리고 그냥 심령에서는 기쁨이 막 충만하고 입에서는 그냥 이게 싱글싱글 웃음이 절로 나고요. 그러니 얼굴에서는 이제 해같이 빛이 나죠. 이와 같이 되셔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이렇게 화목하게 하는 그 직책을 받은 그런 사람으로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만날 땐 나 하나에 몇 명이 붙어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그 안에 있는 영적인 눈물 예수 그리스도하고 이렇게 접목을 시켜서 설교를 주로 해요. 구약을 예수님과 근데 이건 제가 억지로 짜낸 게 아니라 사실 여기에 있는 숨어진 그 의미는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7절까지 이 구약에는 율법서, 시편, 그 다음에 선지서 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 대해서 한 이야기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의미가 여기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발견하실 수 있어야 해요. 정말 저는 부족한데 예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이렇게 되게 된 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이 은혜를 정말 저분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을까 그 바람 때문에 하나 옆에 기도하게 됐고 하나님이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샘물이 처음에는 이렇게 우물이 있으면 이 안에 있는 이게 단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이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파고 점점 들어가셔가지고 상상을 초월하게 주님이 파주신 만큼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그릇이 커지더라는 거예요. 계속 파져서 저도 계속 배워가고 있고 계속 저도 은혜 받고 있고 그래서 신나요. 왜냐하면 그냥 알고 있는 그거를 만약 똑같은 걸 한다면 제가 외워서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선생님을 해봐서 선생님 강의 몇 번 하면요. 일반 강의는 그냥 다 외워져가지고 그냥 강의해요. 근데 이 말씀은 안 그래요. 말씀은 매번 전할 때마다 저도 새로워요. 저도 은혜 받고 그게 바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다 라고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도 읽을 때마다 새로우셔야 돼요. 읽을 때마다 이렇게 이런 말씀이 있었네. 이거 나 지난번에 읽었을 때는 몰랐었는데 그게 정상이에요. 그때 주님이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뭘 안다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라. 저는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도 안다라고 생각 안 들어요. 왜냐하면 무궁무진 퍼먹고 있는 걸 아니까 너무 맛있거든요. 이게 주님이 퍼줄 때 맛이 기가 막히거든요. 근데 이 맛을 계속 먹고 싶거든요.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차별이 없다 그랬어요. 차별 없어요. 한 성령, 한 믿음, 한 십자가의 세례, 그렇죠? 한 은혜,
한 몸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받은 은혜 여러분도 똑같이 받으시고 예수님과 완전히 화목함에 이 연합이 확실하게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멘.